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최근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아서 정말 안타까움이 큽니다. 오늘 생생한 선교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장 속으로에서는 최근 엄청난 규모의 난민이 발생한 베네수엘라 난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실버 세대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실버 세대를 위한 사역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이 세계 복음주의 선교대회인 로잔 대회가 내년 9월 한국에서 열립니다. 로잔 대회는 전 세계 교회, 신학교 그리고 선교 단체에 이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회인데요. 네. 이 글로벌 선교 관계자들이 참여할 내년 대회를 위해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인천 송도에서 기도 대성회를 열고 이 로잔 대회가 은혜롭게 개최되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어우, 세계적인 선교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니까.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로잔 대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열린 로잔 대회는요. 네. 89년에는 필리핀 마닐라, 2010년에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네. 내년은 1회 로잔 대회가 열린 지 50주년이 되는 희년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를 준비하는 마음이 더욱 각별합니다. 네네. 준비위원회는 내년 4차 대회 주제를 교회여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로 정했는데요. 네. 세계교회가 복음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서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내년 로잔 대회는 성경 강해, 주제 강의, 국가별 모임, 그리고 이슈별 토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동안 이 대회가 세계 선교에 끼친 그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로잔 대회의 중요 유산 중 하나로 문서 운동이 꼽히는데요. 네. 각 대회에서 채택된 문서들이 전 세계 선교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됐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가 초안을 작성했다고 알려진 로잔 언약에서는요. 네.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닐라 선언에서는 북위 10도에서 40도에 이르는 지역을 이 14십 창으로 명명하고 또 주목을 했습니다. 네네.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생태 위기, 기후 변화, 빈곤 등에 맞서서 이 사회적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내년 발표될 서울 선언에는 최근 이슈인 디지털 시대의 신학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이나 과학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주권을 나타내야 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교회가 내년 로잔 대회 개최 준비를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인천에서 열린 기도 대성회는 그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기도 대성회에서는 이 7천여 명이 모여서요. 성도들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로잔 대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은혜롭게 준비되기를 또 기도를 했습니다. 네네.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인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는요. 이번 대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들이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아시아 교회가 이 선교 영역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면서 남은 기간 더욱 열심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남은 기간에도 모쪼록 한국 교회가 잘 준비해서 내년 로잔 대회가 세계 선교에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최근 내린 역대급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이 났는데요. 아, 맞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또 이 수혜를 입은 전국 방방곡곡을 방문해서 위로하고요. 또 구호활동에도 같이 참여하면서 네네. 피해 입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과 주민들을 돕는 일에 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침 그때 그 아랫지방에 좀 있어가지고 조금은 실감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정말 이번 비로 인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많았고요. 곳곳에
그 수혜를 당한 그런 지역도 정말 많았는데 네. 교회가 어떤 활동을 펼쳤습니까? 네, 먼저 이 군포재해교회는 경북 예천에 사랑의 이동 밥차를 파견해서요. 네. 지역 주민들과 봉사자 그리고 소방대원들에게 또 귀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덕분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주민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네.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도 충남 청양과 경북 예천에서 구호 물품을 배송했습니다. 특히 예천에서는 현지교회와 협력해서 긴급 구호 캠프를 차렸고요. 네.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네네. 또 예장통합, 기성, 구세군 등 교단들도 현지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또 모금 활동을 펼치는 등 다방면으로 수해 지역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이번 비 때문에 지역 교회들의 피해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비가 한동안 계속 내려서 피해도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네네. 아직도 정확한 피해는 집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교회가 건물이 침수된 경우도 상당수였고요. 성도들의 집, 뭐 과수원, 비닐하우스들이 문을 잠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직접 토사를 퍼내서 성도를 구출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결국 목숨을 잃은 성도들도 있어서 교회 분위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네네. 특히 농어촌 교회일수록 타격이 큰데 이를 복구한 인력과 재정은 또 부족한 상황이라서 한국교회 관심이 기적적으로 필요합니다. 네네. 아유,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고 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계속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생생한 선교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의 김현수 본부장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난민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의 김현수 본부장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박해, 분쟁, 폭력, 인권 침해, 공공 질서 훼손 사건 등으로 난민 수가 무려 4배나 급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우크라이나나 시리아처럼 전쟁을 겪은 것도 아닌데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네. 나라가 있다면서요.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이는 남미 북부의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을 가진 베네수엘라 이야기입니다. 네. 전 세계 난민의 수가 2021년 말만 해도요, 8,930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 중반에 1억 300만 명, 2022년 말에는 1억 830만 명 정도로 1년 새 2천만 명이 늘었고요. 네. 또 2011년도에 있었던 그 난민의 수는 3,84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늘은 거지요. 보통 난민이라 그러면 전쟁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쟁이 없었는데도 베네수엘라의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네. 인구 3천만 명 중에 700만 명이 난민인데요. 오, 네. 네.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탈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16년도 이후부터 있어온 정세 불안하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서 고통을 참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정치 혼란으로 인하여서요. 경찰과 시위대 주민들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요. 식량 문제도 심각하여서 한때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던 베네수엘라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또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전기 공급 등 기반 시스템이 다 붕괴되어서요. 국경을 탈출하고 있고 이들이 그 나라 안에서도 폭력과 자살률, 살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국제적인
국제적인 원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과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과 같은 규모의 난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난민과 그 발생 규모는 비슷한 데 비해서 국제적인 관심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규모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가 베네수엘라에 지원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접경 지역인 콜롬비아에 한 200만 명 정도의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이주하였습니다. 네. 콜롬비아에서는 이들에게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지만 200만 명이면 매우 큰 숫자잖아요. 그렇죠. 의료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이 매우 필요한 상태여서요. 국제적인 원조를 세계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 내 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의 직면에 있는데요. 네. 식량 부족, 그리고 교육, 의료, 보건 위생 등의 필요의 직면에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의약품과 연료 같은 가장 필요한 기본 자원들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고통은 그렇죠.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네. 빈약한 의료 시스템이 더욱 악화되어서요. 의료 지원 서비스도 시급하고요. 가장 피해를 보는 그룹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죠. 예, 예. 네.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요. 이들에게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고 사회 심리적인 지원 서비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난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악화되어서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늘어날 것이다. 네. 네. 베네수엘라 난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마리안 퍼스의 사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마리안 퍼스는 콜롬비아로 이주한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 현장 사무소를 세우고요. 두 곳의 대피소를 세워서 그들에게 거주지, 보호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육,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주를 하려면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들에게 쌀, 밀가루, 옥수수가루, 콩 등이 들어있는 식량 패키지하고요. 칫솔, 치약, 또 위생용품이 들어있는 위생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 모든 협력은 현지에 있는 그리스도인 단체와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 대피소에도 매일 밤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와서 우리 사마리안 버스 직원들과 또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유,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는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승 후보자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그러니까 2년 뒤죠. 고령 인구의 비율이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상황 가운데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노령화가 되면서 교회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교회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시니어 사역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초고령 사회에 따른 시니어 사역의 목적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미국 바퀴 대학원 대학교의 주상락 교수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바퀴 대학의 주상락 교수입니다. 예, 바퀴 대학은 그 로잔 정신으로 세워졌는데요. 1974년에 미국의 빌리 그레한 목사님과 그리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리더자들과 모인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그런 로잔 대회에 그 레이몬드 바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도시선교 네트워크 로잔 분과 안에서 그 전문가신데 그분의 역량으로 이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퀴, 예, 바퀴 대학입니다. 네네, 아우 신선한 예. 설명과 함께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이제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사실, 그 뭐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이 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인지 좀 더 피부로 와닿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집사님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이미 한국 사회는 2017년에 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14%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2017년에 벌써 15%가 넘어갔고 그리고 이게 아주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그래서 2025년, 2년 후에는 20%가 넘어가는 65세의 어르신들이 20%가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더욱더 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세대별 전도 전략 세미나라고 하는 그러한 세미나에서 네.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네. 다루고 연구를 했습니다. 네. 예. 고령화 속도의 기간이 다른 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느끼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는데 그 고령화 속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995년에는 37만 명이 60세 이상의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2013년에는 121만 명으로 급격하게 급증을 했죠. 네. 불과 20년 안에 3배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 60세 이상의 성도의 비율이 24.4%라는 것은 이미 2014년에 한국교회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사회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를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교회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직 어립니다만 조금 이제 나이 든 축에 이제 끼게 되었는데 예. 이젠 한국교회 부흥이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실버 세대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네. 실버 세대의 신앙적인 특징이나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들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아주 영향들이 많죠. 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2014년에 50년간 1960년대부터 50년간 한국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라고 네. 할 때에 압축 성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도 압축 성장했지만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거기에 이제 종교, 기독교까지 엄청난 압축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압축 성장의 고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 교회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그 압축 성장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그 어르신 세대도 65세 이상들이 그때에 아주 주체가 되셔가지고 뜨거운 부흥과 그리고 교회 봉사와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세대로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앞으로 압축 세대 시대에 좀 은혜가 없는 그런 세대들에게 귀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뭐 저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우리 연예계 쪽에도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그리고 또 활약 중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80대인데 뭐 아주 정정하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 예. 아무튼 100세 시대를 실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시니어들을 위한 사역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네. 많은 교회들을 데이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거기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과 만났는데요. 네. 특별히 이제 충정로에 아연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네. 어르신 사역을 샬롬대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샬롬대학을 담당하신 목사님이 연세가 88살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젊으시죠. 은퇴하신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뭐냐면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으로 젊은 것이다. 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네네. 근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고령화 성도들의 73.9%가 나는 돌봄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돌봄보다는 내가 좀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역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55.9%는 성도의 한 명으로 나를 대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분들이 사역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액티브 시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네. 은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장들을 교회가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뭐 큰 교회들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네네. 작은 교회들도 어르신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작은 식사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나이 드신 시니어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야 뭐 이제 오랜 뭐 습관도 되었고 뭐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큰 뭐 이렇게 불편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는데 교회 밖 시니어 전도들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 세대 전도는 다른 세대들이 전도하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에 그분들의 필요와 그리고 그분들의 궁금증을 접촉점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제가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네. 이제 우리가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육체적으로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겠지만 네. 젊은 세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르신 세대들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육체적인 죽음, 거기에다가 이제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뭐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들도 다뤄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문제가 또 뭐냐면 관계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정을 쌓았던 많은 이제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성 때문에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것을 총체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접촉점을 만들어서 네. 전도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백발은 영혼의 면류관이라 그 공의로운 길에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고 자산이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의 그 재산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뭐 우리나라나 또 해외 교회 중에서 시니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대표적인 교회 중에 미국에 그 알라바마의 에즈베리 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네. 그 교회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사회에 있는 어르신들, 무용고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장례식장을 합니다. 아, 네, 그분들이 네네. 크리스찬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교회가 지역사회 문을 여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계전도고 우리가 공공선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뭐 우리가 문화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사역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문안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갈렙봉사단이라고 하는 어르신 70세 이상이 되시는 어르신들만 봉사단을 꾸려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가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는 예, 그리고 또 할렐루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 선한목자 교회 같은 경우는 시니어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르신들만의 그런 교회의 영역들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목회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더 발전돼야 된다.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모든 한국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 부분에 우리가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시니어 세대들 전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MZ세대들 전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예, 시니어 성도들을 전도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도요. 최근에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가 연구를 보니까 전혀 이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봉사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무려 60%가 나는 기회가 되면 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MZ세대들이나 30대, 40대들은 교회 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6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비슷한 세대가 비슷한 생각들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이제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1950년대부터 칼 마나임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세대 정신, 세대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는 같은 세대가 복음을 전할 때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교회의 어르신 세대도 65세 세대들이 아직까지 그 부흥에 대한 열망과 은혜를 경험하셨던 그 뜨거움이 있으신 걸 보게 되거든요, 연구를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를 통해 세대를 전도하는 접근에서는 훨씬 더 어르신 세대들이 잘 이룰 수가 있고 앞으로 또 고령화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 선교적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 시니어 세대들의 전도도 네, 말씀드리니까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사역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가 눈앞에 확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 끝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조언의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저희가 이제 나이듦의 아름다움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나이듦의 아름다움 그리고 나이듦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사역의 주체로서 네. 초고령화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들에게 이 관계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우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윤리학자 중에 스탠리 아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스탠리 아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그 인간은 우정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진다. 그 관계성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목회와 그리고 사랑과 상관과 관계 가운데 우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마다 시니어 사역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시니어 목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 준비가 많이 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모든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네. 물어보실 텐데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보자. 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그리고 또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가. 뭐 그 욕구는 뭐 물질적인 욕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욕구, 관계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경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듣고. 예, 예. 위로는 하나님께 경청하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경청하고 밖으로는 우리가 목회 그 전도의 대상인 어르신들에게 경청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경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낀 게 참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시니어들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초고령 사회에 따른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네, 시니어 세대들이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부터 건강한 시니어 문화들을 조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미국 바퀴 대학원 대학교 주상락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